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수 나훈아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테스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나훈아가 지난 2020년 8월에 발매한 2020 나훈아의 아홉 이야기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가사로 질문을 던지며 노래는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40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의 정신혁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과 청년의 유혹이라는 두 가지 제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사는 것이란 첫째, 진실하게 사는 것, 둘째, 아름답게 사는 것, 셋째,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4장 1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의 작은 소도시 빌립보로부터 1000km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도박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밤에 자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건네준 헌금을 목숨 걸고 먼 길을 떠나 사도 바울에게 건네준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먼 곳까지 바울을 찾아간 에바브로디도란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어진 환경과 성경으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아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의 만남은 극적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큰 지진으로 감옥터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렸으며 매였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감옥의 간수였던 에바브로디도는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낙망하여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소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간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로 인해 문책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앞날에 먹구름으로 가득 찼을 텐데도 어찌 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과 같지 않음을 깨닫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개 간수였던 에바브로디도는 옥문 사건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었고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빌립보서를 통해 간수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작고 힘없는 교회였음에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든든한 성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의 옷바라지를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사, 참된 예배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미움의 근원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뒤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두려움이야말로 가까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 원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제 뉴스에는 감염자만 천만 명을 기록할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고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열이 심한 분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에 손가락을 대면 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조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그것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이 크게 느껴지는 만큼 공포감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공포에 짓눌려 다음과 같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사고에 사로잡힙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출구만 바라보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게 되듯 모든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몰두해 있고 그 결과 관심을 가져야 할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병균은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균도 많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고 질병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증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을 받아야 할 확진자를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왜 조심하지 않고 병에 걸려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병에 걸렸다는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증상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감염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로서 병균을 퍼뜨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재수없게 확진 판정을 받고서 고통스러운 격리 치료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주인은 주인으로 낙인 찍히고 식당은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포는 더 커져만 갑니다. 전염병이 몸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에 눌린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전염병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혼자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눌려 이웃을 원망하고 미워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숨길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끝난 다음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드에게는 사도 바울을 만나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면 1000km도 더 먼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감옥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감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